해병대 교육훈련단 훈련기관 중사 김현모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 즉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해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해병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해병대의 자부심은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본인이 선택하여 들어와 해병대 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훈련병들아, 해병대 일원이 되어줘서 고맙다. 해병대 화이팅! 예, 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신병 2교육대 육소대장 직을 맡고 있는 중사 이동훈입니다. 제가 해병대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아버지도 해병대 출신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해병대를 가기 위해서 생각했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해병대의 자부심은 그 해병대라는 이름 안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라는 소속감이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나와주셔서 지금처럼 열심히 군생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신병 2교육대 중사 윤성아입니다. 그리고 해병대만의 단결심과 협동심이 멋있어 보여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7주의 훈련으로 결실을 맺은 빨간 명찰이 해병대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이렇게 멋있게 해병대 훈련 교관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병 3교육대에서 3소대 부소장을 맡고 있는 중사 안유찬이라고 합니다. 해군이신 아버지와 형 밑에서 잘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군인 연구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의 자부심은 강한 체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체력이 구비되어야만 해병대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청춘아, 먼 훗날 너가 해병대 일원인 훈련병을 양성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신병 3교육대 5소대 부소대장 중사 정진성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해병대의 강한 정신력에 반해서 해병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빨간 명찰의 빨간 바탕은 피와 열정, 노란색 글씨는 땀과 인내를 뜻하는데 이러한 빨간 명찰을 우측 가슴에 달고 근무할 수 있는 것이 해병대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해병대의 훈련교관분들께 항상 훈련병들의 의식주를 위해 뛰어내리는 해병대 훈련교관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병대 훈련교관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병 5교육대 5소대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중사 김용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제 모든 역량을 펼치기 위해 해병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해병대의 자부심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했던 자 그것을 잊지 못하고 노력을 하지 않은 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훈련병들아, 어둡고 초라한 밤일수록 밝고 화려한 아침을 맞이하기 마련이다. 항상 열정으로 무장하라.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신병 1교육대 5소대 소대장을 맡고 있는 중사 박지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병대를 많이 봐왔고 해병대의 늠름한 자세와 사나이가 되고 싶어 해병대에 지원했습니다. 해병대의 자부심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훈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더 큰 훈련도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저를 이렇게 늠름한 아들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있는 훈련관으로서 복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신병 5교육대 5소대 부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사 김병환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해병대 캠프를 여러 번 다녀오면서 해병대에 관심이 생겼으며 그곳에서 만난 교관들의 모습에 동경하여 선택했습니다. 해병대의 자부심은 훈련교관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이 훈련교관인데 훈련교관을 통해 훈련을 받으면서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를 선택한 모든 이들에게 강인한 훈련으로 유명한 해병대를 선택한 여러분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항상 해병대에 관심과 큰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병대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교육훈련단 신병 1교육대 8소대 부소대장 중사 박종욱입니다. 저는 해병대 훈련교관을 보고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해병대를 선택했습니다. 양성 교육을 받는 병, 부사관, 장교들이 있고 그들이 실무로 퍼져나가 이렇게 해병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훈련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제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항상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에게 잘 돌봐주고 사랑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신병 1교육대 5소대 소대장을 맡고 있는 중사 박지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병대를 많이 봐왔고 해병대의 늠름한 자세와 사나이가 되고 싶어 해병대에 전했습니다. 해병대의 자부심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훈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더 큰 훈련도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저를 이렇게 늠름한 아들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있는 훈련관으로서 복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신병 3교육대에서 신병 교육을 맡고 있는 변희목 상사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병영 생활부터 교육훈련까지의 훈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병대를 접하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입대를 했고 해병대의 빨간 명찰에 대한 매력을 가장 깊게 받아들여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병으로 입대해서 마주했던 훈련 교관들의 모습을 보고 이 군에서도 훈육을 할 수 있는 보직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보직으로서 훈련 교관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급한 성격인데 해병대에 입대해서 훈육 요원으로서 차분해지고 깊게 생각하는 성격으로 많이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입영 장병들을 보게 되면 이제 부모님과 인사를 하는 그 장면부터 마지막 수료식을 진행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매력을 많이 느끼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훈육을 바탕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그런 해병 정신을 가지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병영 생활에 있어서 후임을 사랑하고 선배를 존중하는 그러한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행을 갔는데 제가 교육을 시켰던 그 훈련병이 그 한 가게의 사장이었고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올바른 훈육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 가족들에게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후배 교관들에게 당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가족들보다 더 많이 보는 훈련병이고 조금 더 다가가고 배려할 수 있는 선후배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때로는 강하게 하되 힘들어하는 훈련병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훈육요원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 장병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고생한다는 말을 하고 싶고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올바른 장병들을 육성시켜서 실무 부대에서 이상 없이 임무 수행할 수 있게 훈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 힘내라 힘!